안녕하세요. 저는 싱어송라이터 기탁이라고 하고요.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밴드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. 제가 락스타의 꿈을 안고 김해에서 서울로 왔는데. 네, 안녕하십니까. 육군 부사관에서 자유로운 음악을 하기 위해 전역했습니다. 되게 의식 행사라던가 뭐 금관악기라던가 이런 걸 저는 주로 불었는데 밴드 음악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서. 밴드를 사랑해서 베이스를 연주하는 29살 베이스 연주자 변정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음악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가하고 임했던 무대인데 팝밴드 김수롱이고요. 키워주세요. 그동안 좀 많이 소홀했었는데 이 친구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밴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음악을 들려드릴 신화입니다. 최고의 순간이라 하면 3라운드 때 이제 처음으로 호명이 됐을 때 우리 멤버들을 모아줬을 때가 가장 베이스의 변정호, 드럼의 김수롱, 보컬의 임윤성님이요. 단팀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때 3라운드 때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. 인생의 영화 중에 한 편 같아요. 정말 운명처럼 만난 이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끝나고도 계속 밴드 활동을 이어가고 싶거든요. 그러려면은 저희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. 시네마였습니다. 5266점의 시네마 팀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. 처져 있는 우리 모습이 사실 좀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. 얘들아, 우리는 처져 있을 시간이 없어. 2차전에는 이전 계획보다 조금 더 스케일 넓게 가야 될 것 같아. 일단 넣을 거 다 때려봐봐.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씩 다 해봐야 돼. 파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해. 신화! 파이팅! 저희 시네마라는 이름답게 정말 대작 한 편을 써왔습니다. 저희 시네마가 이번 생방송 파이널에서 선곡한 곡은 자작곡입니다.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만의 생각으로 확신을 가지고 확고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마지막인 만큼 저희가 온 힘을 다해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요. 조금 더 웅장하고 에너지 넘치는 문을 표현하기 위해서 심포니 같은 사운드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. 이전 곡보다도 재밌고 스펙타클한 그런 시네마의 자작곡이 될 예정입니다. 제2대 슈퍼밴드는 기호 6번 시네마! 기호 6번 투표 많이 부탁드립니다. 투표 많이 해주세요. 6번! 6번!